샬롬 샬롬 곱스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신학 포럼, 이스라엘 포럼에 와 있는데요. 어떤 분을 인터뷰해야 되나 이렇게 서진하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데 우리 애슐리 송도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미국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뭐 아들은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결혼해서 왔어요. 그렇구나. 그럼 한국에서 간 지 12년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 12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마인드도 그렇고 한국분 친척들, 뭐 친구들이 거의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생김새도 뭐 그렇구나. 옛날에는 더 했지만 이제 지금은. 네. 이렇게 이스라엘 포럼에 와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같이 봉사도 하셨고 예. 식사 배식도 막 하시고. 저는 정말 이스라엘을 옛날 어릴 때부터 그 국기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그 흑백 TV 있었을 때 올림픽 그 참가할 때 그 이스라엘 팀 나오기만을 기다렸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커서 네,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다 이런 대체 신학이 만연하잖아요. 목사님도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저 혼자 이제 서치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라도 보자. 그러다가 한 15년 전쯤에 브레드 TV를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김종철 감독님이 이제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을 가시고 막 사고도 나고 거기서 같이 울고 댓글도 달고 그랬었어요. 그분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로지 소통하는 거는 뭐 소통보다도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방송 이스라엘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 사랑하고 거기 가서 또 이스라엘을 또 탐구를 하고 이런 분은 처음 봐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말 인터레스트 흥분됐었죠. 재미있었고 그래서 더 알게 됐어요. 구석구석이 막 다니시고 사진으로 찍고 이제 다큐식으로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거기서 회복 영화 회복도 보고. 또 용서라는 영화 나왔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와 이제는 정말 제 생각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구나. 그 어린 소녀한테. 그렇구나. 그거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자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이제 미국에 온 계기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아 계기는 제가 좀 스토리가 많은데요. 제가 한국에 살 때 남편이 미국 사람이었었어요. 그러셨구나. 미국 사람인데 이제 아들을 낳는데 남편이 이제 사별을 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거기서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어차피 애가 20살이 되면은 한국 국적을 갖냐 미국 국적을 유지하냐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이제 국적 선택을 하면서 네네. 아들을 위해서 왔던 인생을 이렇게 또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네네. 그렇군요. 네.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아 그렇군요. 오로지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으셨으니 올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섬세한 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저는 조기 교육을 한 거죠. 영어를. 아 그렇군요. 5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대학교 그렇군요. 다니는 그 오빠한테 아 그렇군요. 팝송도 많이 듣고 그래서 뭐 미국 그 관습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식사 배식 뭐 이런 그 봉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저한테 팬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제 소개를 듣는 분들이 미국에 많지만 그렇게 또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코프소 TV를 보시면서 어떤 그 계기가 되어 있었나요? 우연히 봤어요. 방송으로.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오늘날 뛰더라고요. 뭐 저기 이스라엘에 대한 네, 그런 네,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보게 됐어요. 아, 좀 많이 보셨군요. 네. 아, 너무 정열적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포럼에서 어제
설교하실 때 그때 너무 강렬한 또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품는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을 보면은 꼭 제 파트너를 만나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어려서 그거를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목말랐어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시지 목사님들이? 맞아요. 그런 퀘스천 항상. 이스라엘의 성경책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이 몇백 번, 250번, 2500번 그 정도 나오는데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할까? 이스라엘은 우리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도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아들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아들이 머리도 좋고 뭐 영어 한국말 완전 능통하게 하니까. 그렇군. 그 지금 대학교는 다니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와 있는데 그때는 계속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 이번 입퇴원을 계속. 우울증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생각을 했죠. 저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시는지 땀인지 내가 땀입니까? 제가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울었어요. 어제 목사님 이렇게 포럼하실 때 울었어요. 그때 어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그냥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 있는데 아주 소규모로 참여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찾아서 응원한다는 것은 참 어떤 그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귀하게 헌신된다는 게 너무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어려서부터 또 그런 꿈을 또 꿨어요.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그때만 해도 항상 네다섯 살 때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학교 때도 또 저기 독창도 했었고 합창도 했었고 지금은 또 이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서 엄마가 이제 그러시는데 너는 네다섯 살 때부터 항상 그 옆에 산이 있었는데 집 옆에 거기서 찬양을 항상 했었다고 네다섯 살 때.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몸이 그때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아마 유체 이탈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하고 나서 그때도 많이 아팠는데 제 어느새 하늘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고 하얀 그 저 옷 있죠. 거기에 하얀 새가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제 뒷모습도 봤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그냥 갖고 있었어요. 누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엄마랑 이제 통화를 매일 하거든요. 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엄마 하늘에서 손하고 새 봤어. 이랬대요. 제가. 그럼 제가 유체 이탈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그분하고 다른 교회를 또 다녔었어요. 여기 다니기 전에. 근데 그 믿음이 좋으신 그 집사님께서 자매님은 사랑의 그 은사가 있다고.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래요. 아픈 사람들 보면 눈물 나고 가서 해주고 싶고 여기 이 길거리에도 돈을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돈을 가지고 다녀요. 없지만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드리려고. 갖고 다녀요. 없을 땐 눈물이 나요. 내가 못 주니까. 어떤 때는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물을 샀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미국이 더 뜨거워요. 한국보다. 진짜 이거 저기로 얘기하면 한 50도는 될 거예요. 그 뜨거운 이글이글한 그 아스팔트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달라고. 집도 없고 난 홈리스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물을 꺼내서라도 줘요.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God bless you. 먼저 그래. God bless you. 그렇게 하고서 눈물이 막 울면서 또 운전하고 또 집에를 가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모델 생활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모델이었구나. 예, 모델 하고 또 KBS 11기였었고. 아, 그 배우로? 네, 미스 코리아. 그래, 범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미스코리아 또 서울도
것도 갔었거든요. 저는 제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주연으로 뽑혔는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가수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 달란트도 있으시구나. 네. 아마 그랬던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런 찬양들을 네. 이렇게 그 유튜브 음반도 만들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뭐 CD 음반도 만들고 그래서 또 아리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특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부족합니다. 근데 네. 찬양을 하면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아 제가 또 진짜 중요한 저기 테스트몰 할게요. 네. 아까 이제 저기 아들이 막 병원에 들락거리고 막 이런데 네. 저는 죽을 생각만 했어요. 네. 연예인 생활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제가. 담배를 줄 담배를 폈어요. 죽으려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나 그걸 생각하다가 담배를 피자. 그래서 이제 담배를 한 하루에 2강 폈어요. 목소리가 이게 가끔 이제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면은 숨이 가빠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한인 그 저 아는 언니 그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가 거기가 이제 참새 방앗간이라고 하는데 거길 가서 제가 죽을 상을 하고서 이제 있는데 어디 조그만 여성분이 오더라. 한국 분이 그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옆에 이제 그 스토어 주인이 저 제 친한 언니 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자매님은 불교였고 또 교회를 나가라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크리스찬이라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가 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그 정체성인데 눈물이 저도 폭포수같이 막 같이 껴안고 울어서 처음 보는 자매를 공감을 하니까 네네 그래갖고 저는 이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영안이 열린 자매예요 지금 이제 저를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모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잘못하고 사는 거 이런 미국에 인간... 와서도 담배를 폈어요? 네 계속 폈죠. 끊은 지 지금 1년 한 3개월 됐어요. 그 교회 들어가서 3주 만에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정말 담배를 언제 폈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어요. 그것도 담배 끊는 것도 제가 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두려워서 주님 제가 담배를 이렇게 끊어주셨는데 이제까지 30년 38년 카운트를 해보니까 38년이에요. 38년 병자 고쳐주셨다 그랬죠. 중독 거기서 제가 정말 머리 속에 박혀있는 이 피부 세포 혈관에 있는 모든 찌꺼기 다 없애달라고 냄새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담배 냄새도 안 나 손 냄새 맡아도 안 나 어디 이제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려놓고 옆에 차가 이제 담배 피는 냄새가 막 역겨워요. 그때부터 담배 끊쳐서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제 결론은 이제 찬양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찬양은 목소리가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하면 또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부족한데 저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드리기 위해서 네, 너무 그렇게. 감사하니까 살아온 생활이 네, 물론 네. 파도 같은 역경이 많은 생활이었지만 정말 네, 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딸을 축복하시고 이 딸이 하나님 이렇게 필라델피아 와서 주의 종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보던 목사를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라며 가진 우리가 동역자의 마음 파트너십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딸이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치워주시고 아멘. 그리고 아들의 모든 아버지님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아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회복될 지어다 아멘. 아까 오더는 떠나가 아멘. 천사들은 너무 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터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